무식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저희 일부 구독자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저한테 시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들이 있어서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베트남 래퍼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른 분들이 읽는 소리를 들었는데 데빌맨 타이오라고 불리는 래퍼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루키 래퍼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Better고 피처링에 딜린이 참여를 했습니다. 딜린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제가 이거 몇 번 들었거든요. 이 뮤직비디오 이 곡 몇 번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베트남 래퍼가, 루키 래퍼가 나타났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바이브의 한국 힙합이 또 굉장히 많아서 좀 정겨운 면도 있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CK 이런 래퍼들 지금 계속 생각나거든요. 뮤직비디오의 연출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힙스럽고, 이 아티스트가, 퍼포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이브가 되게 또 인터내셔널해서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가 나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또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이번 시간에 데빌맨 타이어의 Better featuring 딜린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요즘 힙합에서 가장 핫한 컬러는 그린이에요. 사실 그린이 핫한 지는 몇 년 됐는데 뮤직비디오의 색감으로 많은 래퍼들이 그린색을 적용을 많이 하죠. 아, 딱 한국으로 치면 뭐 AOMG 하이뮤직 같은 그런 바이브의 아티스트들이 많죠. 뭐 PH1, 뭐 CK 이런 아티스트들 많이 생각나요. 또 그게 또 요즘에 추세니까. 야, 어떤 바이브, 어떤 정서인지 이해할 수 있어. 굉장히 세련됐어요. 예, 좋은데? 싱잉랩 잘한다. 사실 이런 바이브의 싱잉랩은 딱 어울리는 연령대가 있고 그 어울리는 음악적인 바이브, 뭐 비주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오, 이 파트가 너무 좋더라.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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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되게 좋아요. 이거 두 번째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시켜야겠어. 야, 자, 일부 구독자분들이 이 아티스트를 거론할때 이제 CK 얘기도 하신 거가 있었어요. 와, 목소리 미쳤다. 어쩔 거야. 와, 그냥 R&B 여신인데? 와, 미쳤다. 피처링 진짜 잘 섭외한 것 같아요.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좀 유유자적하는 이런 바이브들 있잖아. 너무 잘 어울려. 에마, 훅도 너무 잘 만들었어. 중독적이야. Baby girl, you know me better.
Baby girl, you know me better. 약간 뭔가 퍼포머가 표현하는 느낌이 타락한 락스타. 그녀가 떠나고 나서 타락해버린 락스타를 표현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뮤직비디오의 뭐 연출, 뭐 색감 이런 거 다 좋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 오, 씨. 되게 괜찮은 래퍼가 나타났네요, 베트남에. 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베트남 힙합의 분위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근자히 찾아볼 수 없는 바이브를 가진 래퍼가 나타난 건 틀림이 없고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뭐 한국에도 아까 한국 래퍼 얘기들을 했지만 뭐 CK, 뭐 PH1 다 이런 바이브들의 계보에 항상 그 정점에 있는 미국 래퍼는 아무래도 뭐 트래비스 스캇 같은 래퍼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바이브들이 굉장히 막 턴업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밤 시간에 제가 주로 촬영을 밤 시간에 하는데 밤 시간에 듣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나이트 바이브의 음악들을 너무나 잘 만들고 어둡지만 세련된 느낌들을 또 많이 강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아티스트가 벌스를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 래퍼는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래퍼인 것 같아가지고 딱 벌스 들으면 맛이 있어요. 딱 벌스 내 귀에 감기는 맛이 있다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범상치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헬린의 목소리가 거의 뭐 활용점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이었어요. 그냥 R&B 여신이었어요. 여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입니다.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